잠에서 깨어나니 눈앞이 캄캄하고 정신이 몽롱하다. 아직 술기운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머리가 지끈거린다. 나는 크게 하품을 한번 하고 침대 끝자락에 걸터앉았다. 눈꺼풀이 무거워서 눈이 떠지지 않을 정도라 그대로 눈을 감고 늘 하던 대로 컴퓨터 본체가 있을 만한 부근에 슬며시 발가락을 댔다. 그런데 술기운 탓인지 평소와는 다르게 쉽게 본체에 발가락이 닿지 않았다. 원래 이쯤에 본체 전원 버튼이 있는데 내가 위치를 잘못 잡은 건가? 발을 허공에 휘휘 저어봤지만 컴퓨터는커녕 책상에도 발가락이 닿지 않았다.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니 처음 보는 장소에 있었다. 간밤에 친구들이 술에 취한 나를 숙박업소로 옮겨둔 건가 싶어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지만 500원짜리 동전 하나만 잡힐 뿐 휴대폰도 지갑도 없었다. 불현듯 예전에 뉴스에서 보았던 일명 아리랑치기가 떠올랐다.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니 숙소 중앙에 할아버지와 교복을 입은 학생 그리고 수염이 덥수룩한 아저씨가 모여있었다. 일곱 번째 사람인가? 할아버지가 나를 보면서 중얼거린 말이 거슬려서 좀 더 자세히 들으려 했지만 날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는 수염 아저씨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 아저씨, 뭐예요? 가까이 오지 마요. 하지만 아저씨는 아무 대답 없이 다짜고짜 날 향해 다가왔고 어느새 내 코앞까지 다가온 그를 보고 너무 놀란 나는 그의 복부를 발로 차버렸다. 저리 가라고! 내 발차기 한 방에 나가 떨어진 아저씨는 배를 움켜쥐며 날 노려봤고 나 역시 물러날 기색 없이 그를 노려보며 얼굴을 한 방 먹여줄 준비를 했다. 그때 할아버지가 우리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이보게,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가가면 안 되지. 그리고 젊은이도 다짜고짜 그렇게 폭력을 쓰면 되겠나?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니 진정 좀 하게. 그나저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 자네 상의 좀 걷어볼 수 있겠나? 네? 무슨 말이죠? 자네도 우리와 같은 처지의 사람인지 확인해보려고 그러는 거라네. 이해 좀 해주게. 그런 할아버지의 차분한 말투 때문인지 금세 진정이 된 나는 어르신의 부탁대로 상의를 걷어올렸다. 놀랍게도 내 가슴팍, 정확히 말하면 심장 쪽에 이상한 기계가 붙어있다. 자네도 우리랑 같은 처지로군. 같은 처지라니 그게 무슨 말이죠? 나도 그렇고 저 수염난 사내도 그리고 저기 학생과 자네도 모두 이곳에 갇힌 거야. 그 녀석한테 말일세. 그놈은 우리에게 이상한 걸 요구하는데 우리를 죽일 수도 있지. 저기 복도 끝에 있는 철문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 같은데 단단히 잠겨있다네. 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 그 녀석이 누구죠? 그리고 이거 떼어내도 되는 거죠? 내가 가슴에 붙어있는 기계를 떼어내려고 손을 갖다 대자 할아버지가 다급히 소리쳤다. 안 돼! 억지로 때려 하면 죽을 수도 있어! 예? 그걸 억지로 때려 하면 그 녀석이 아저씨를 죽일 거예요. 학생, 그 녀석이라니.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학생이 불쑥 끼어들며 말했는데 그 순간 어딘가에서 듣기 거북한 변조된 음성이 들려왔다. 그 나한테는 조카뻘 되는 사람이 녀석이라고 하니까 속상한데. 주위를 둘러보니 그것은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였다. 나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목소리 정체가 누군지 궁금해졌고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하는 상황인 거죠?
나도 자세히는 몰라. 다만 중요한 건 우리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거지. 그 말을 하면서 할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자 또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할아버지, 목숨이 뭐가 위험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새 까먹었나? 치매예요? 참나. 이건 그냥 역할놀이일 뿐이에요. 각자 방문 안쪽에 붙어있는 종이에 적힌 대로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을 하면 됩니다. 어르신, 눈도 안 좋은데 내가 대신 읽어드려요. 됐어! 그건 이미 열 번도 넘게 읽었어. 하지만 모두 처음 듣는 소리라 나에게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다. 난 방에서 그런 종이 못 봤는데. 응? 너무 빨리 나와서 못 봤나 보네. 다시 가보라고, 이 겁쟁이. 그 말에 살짝 울컥했지만 난 최대한 차분하게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조용히 내가 있던 방으로 향했다. 방문 안쪽에는 정말로 종이가 붙어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었다. 역할놀이. 당신의 역할은 입니다. 당신은 모두 해주세요. 제한 시간은 4일. 역할놀이에 필요한 인원은 총 8명입니다. 자신의 역할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되도록 비밀로 하는 게 본인의 목숨을 위해서 좋을 겁니다.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가슴에 달린 폭탄을 멋대로 뜯어내려고 한다면 펑! 폭탄이 터집니다. 앞으로 4일간 역할을 멋지게 수행하면 살 수 있고 본인의 역할 수행을 위해 다른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역할놀이를 가장 못하신 분은 역할놀이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 뭐야 이거? 어느 정도 상황이 파악된 나는 종이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심호흡을 하며 방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니놈 짓이야? 이 변태 새끼야, 지금 장난해? 여기 어디야? 내 방의 맞은편 방에서 나온 어떤 여자가 나를 보더니 다짜고짜 내 뺨을 때리는 것이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부모님도 건드린 적 없는 내 얼굴을 때린 너무도 어이없는 상황에 나는 붉어진 뺨을 손으로 비비며 아무 말도 못하고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때 모자를 푹 눌러쓴 남자가 다가와 여자의 팔을 붙잡았고 팔에 문신이 가득한 건장한 체격의 남자와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 그 뒤를 따라왔다. 너희들 뭐야? 너희도 한패야? 니들 콩밥 먹고 싶어? 저기요, 아무래도 모두 같은 처진 것 같은데 그만 흥분 좀 가라앉혀요. 그래요, 좀 진정하세요. 비록 아무 잘못도 없이 얼떨결에 뺨을 맞긴 했지만 지금의 상황을 그 여자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었던 나는 침착하게 여자를 진정시켰다. 오호, 드디어 8명이 모두 모였네요. 스피커에서 또다시 역겨운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그러자 모두 일제히 소리가 들려오는 천장 위쪽을 바라봤다. 여러분, 일단 복도 중앙에 넓은 곳에 있는 원탁에 둘러앉아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좀 경청해 주시죠. 이건 또 뭐야? 상황을 잘 모르는 듯한 여자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불쾌한 소리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내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에 눌려 순순히 녀석의 지시대로 행동했다. 복도의 중앙은 다른 복도와는 달리 공간이 꽤 넓었는데 그 가운데에 정확히 8개의 의자가 놓여있는 원탁이 있었다. 복도의 네 귀퉁이에는 작은 구멍이 있었고 그곳에서 붉은 불빛이 반짝거렸는데 카메라가 있는 것이 확실해 보였다. 다들 모였어. 모두들 자리에 앉았군요. 일단 방문에 붙은 종이는 모두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아주 공들여서 만든 건데 자세히 봤죠? 일단 서로 함께 역할극을 할 거면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자, 각자 자기소개부터 해보죠. 하지만 모두 썩 내키지 않은 얼굴이었는데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낯선 장소 그리고 불쾌한 상황. 그런데 여기서 자기소개를 하라니 참으로 어이없는 요구였다. 속으로 네 소개부터 먼저 해보시지 생각하고 있는데 녀석이 그런 내 생각을 읽어냈는지 말을 이어갔다. 다들 쑥스러운가? 그럼 사교성 있는 나부터 해보죠. 나는 여러분을 가둬놓은 납치범이자 여러분의 몸속에 폭탄을 심어놓은 폭탄 테러범, 그리고 이 역할극을 꾸민 감독이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역할극을 보게 될 관객입니다. 흥에 겨워서 자기소개를 하는 놈의 말투가 영 못마땅했다. 우리에게 저지른 악행을 마치 자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떠벌리는 태도가 황당하기까지 했다. 저 새끼가 근데... 야, 넌 내 손에 잡히면 뒤질 줄 알아? 이 쥐새끼 같은 놈. 떡 벌어진 어깨에 양팔을 문신으로 도배한 남자가 탁자를 치며 소리를 질렀다. 괜히 도발하지 말고 각자 자기소개 합시다. 일단은 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몇 번이나 대화를 시도해봤는데 저 사람하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우선 저 요구를 들어준다면 우리도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정장 차림의 아주머니가 안경을 고쳤으며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아랫입술은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상당히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말하는 그 모습이 아마 이 상황에 나름대로 적응한 것으로 보였다. 문신남도 그녀의 말에 기가 조금 눌렸는지 이내 흥분을 가라앉히며 말했다. 아, 진짜 저놈 때문에 화가 나서 그만.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럼 일단 내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나는 강남에서 아주 잘나가는 조직인 빠꼬파의 고위간부 쌍용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이상용이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셔츠를 걷어서 양쪽 팔뚝에 새겨진 승천하는 용 두 마리를 보여줬는데 확실히 남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았다. 그의 뒤를 이어 모자를 눌러쓴 청년이 입을 열었다. 다음은 제가 소개할게요. 저는 대학생인데. 대학? 대학 어디? 무슨 대학인데? 상용이 청년의 말을 자르며 끼어들자 청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서울대 다니고 있습니다. 에이, 지금 확인 못한다고 둘러대기는. 상용은 청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중얼거렸지만 그의 시비에도 청년은 표정 변화 없이 침착함을 유지했다. 아저씨에게 겁을 먹었거나 진짜로 서울대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겠지. 그렇게 청년의 소개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대로 놔두면 침묵이 길어질 것 같아서 내가 막 입을 떼려는 순간, 다음은 제가 소개해도 될까요? 그동안 말 한마디 없이 조용하던 학생이 손을 들었고 그의 기어들어간 듯한 목소리에 모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이고요. 이름은... 이름을 꼭 말해야 하나요? 모르는 사람들인데... 학생의 이름은 이미 그의 가슴팍에 달린 명찰에 적혀있었다. 안세형. 양손으로 가방끈을 꼭 붙잡은 채 주눅이 들어서 자기 소개하는 모습이 왠지 안쓰러워 보였다. 야, 어깨 좀 쭉 펴. 어디서 맞고 왔냐? 나 학교 다닐 때는 너처럼 기생오라비같이 생긴 놈들이 제일 싫었는데. 상용씨, 오버하지 말고 내가 써준 역할대로만 행동하시죠.
그 말에 괜히 내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다.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작스런 지적에 당황해하던 상룡이 이내 천장의 스피커 쪽을 향해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뭐 뭐라고? 야 이 자식아, 당당하면 거기 숨어있지 말고 나와. 상용씨, 마지막 경고입니다. 역할대로 행동하십시오. 당장 나오라고 이 비겁한 놈아. 요란한 폭발음과 함께 그의 입에서 욕설 대신 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다. 상용 아저씨의 육중한 몸이 철푸덕하고 바닥에 꼬꾸라지며 핏방울이 옆에 있던 여자의 얼굴이 튀자 그녀가 마구 소리를 질렀다. 아, 저런. 그러게 역할을 제대로 했어야지. 거기 서울대 다닌다는 모자 쓰신 분. 힘들겠지만 상영 씨 주머니에 있는 종이를 꺼내서 그의 역할이 뭔지 확인해 주세요. 그가 얼마나 역할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는지 모두가 알아야 하니까요. 그놈의 지시에 따라 청년은 천천히 시체로 다가가서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고 그 속에서 찾은 구겨진 종이를 펼쳐본 그는 말없이 그걸 나에게 건넸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당신의 역할은 겁쟁이입니다. 모든 것을 두려워해 주세요. 조직의 간부인 사람이 그 역할을 소화하기에는 애초에 무리가 있어 보였다. 다들 봤죠? 상용 씨의 역할은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겁쟁이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건 여러분들도 공감할 겁니다. 역할극이라도 좋으니 사회에서 힘께나 쓰는 양반 겁먹는 모습 좀 꼭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나도 몰랐네요. 어쨌든 이 일로 다들 자기가 맡은 역할의 중요성을 깨우쳤다면 좋겠군요. 그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닉 상태로 고개만 끄덕였고 비가 번진 바닥을 멍하니 내려다보던 청년은 이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젊은 여자는 엎드린 채 울고 있었고 아주머니와 할아버지는 시체가 나뒹구는 자리를 황급히 떠나버렸다. 수염이 덥수룩한 사내는 청년이 걱정되었는지 그의 방문을 두드렸는데 모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걸 실감하자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것 같았다.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이 아주 중요하며 목숨을 걸어서 그걸 해내야 한다는 걸 날 포함한 모두가 실감한 것 같았다. 그 사건 이후로 모두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나 역시 문을 굳게 잠근 채 침대에 누워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다. 그놈 역시 상용 아저씨가 죽은 후로는 잠잠했는데 놈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별것도 아닌 이유로 그를 무참하게 죽였다. 이 빌어먹을 역할놀이 때문에 말이다. 두려움과 분노에 몸이 떨려서 억지로 노력해도 잠이 오지 않았다. 푹 자고 일어나서 기분 나쁜 악몽을 꿨다며 훌훌 털고 일어나 평소대로 계란 하나 탁 깨뜨려 넣은 라면 하나 끓여서 먹고 해가 질 때까지 컴퓨터를 하다가 밤에 친구들과 모여서 소주 한잔 하면 좋으련만. 아, 그러다 무심코 손목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제한 시간은 4일. 그럼 역할을 잘하면 4일 후에는 집에 보내주는 건가? 그때였다. 나도 모르게 깜빡 졸았는지 노크 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시간은 어느덧 8시였다. 이 상황에서 마음 놓고 푹 잤다니 나도 참 대단한 놈이다. 무심코 문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서 문고리를 잡는 순간 이건 아닌 것 같았다. 누군지도 모르고 함부로 문을 열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한 나는 신중하게 행동했다. 누구세요? 아, 저 어제 서울대 다닌다고 했던 청년입니다. 네, 무슨 일이죠? 할아버지 기억하시죠?
그분이 할 말이 있다고 다들 불러서 지금 다 모이고 그쪽만 남았어요. 그 말에 나는 아주 살짝 문을 열고 밖을 살펴봤다. 청년은 날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고 나는 산발이 된 머리를 극적이며 그제야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바깥쪽 통로에는 사람들이 저마다 벽에 기대어 있거나 바닥에 멍하니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아무래도 시체가 나뒹구는 복도 중앙에서 대화를 하기엔 꺼림칙한 것 같았다. 어르신, 다들 모였는데 하실 말씀이 뭔가요? 그게 아무래도 우리가 서로를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불렀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곳에 붙잡혀온 이유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 말을 하면서 할아버지는 이리저리 눈치를 살폈는데 엄청난 용기를 내서 그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았다. 서로가 서로를 알고 신뢰해서 힘을 합치자는 것 같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썩 내키지가 않았다. 서로의 무엇을 알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세한 건 아니라도 대충. 아주머니의 비협조적인 말투에 당황한 할아버지가 말을 더듬자 청년이 먼저 나섰다. 최재희라고 합니다. 어제 말했다시피 대학생이고요. 서로의 이름 정도는 알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역할을 공개하는 건 무리겠지만요. 그런 청년의 의견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았다. 종이를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라면 자신의 역할을 함부로 밝힐 리가 없었다. 본인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다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을 마친 제희가 아주머니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번엔 할아버지가 말을 이어갔다. 내가 먼저 소개를 했어야 하는데 나는 권태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할아버지라고 편하게 불러줘요. 할아버지는 고개까지 숙여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그리고 저는 김수정이에요. 그리고 아저씨, 저번에 때린 건 미안합니다. 불쑥 자신의 이름을 말한 여자는 나에게 저번에 따귀를 때린 일을 사과했지만 그다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사과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저는 우소영이라고 합니다. 아저씨 아니고요. 그렇게 수정을 바라보며 내 소개를 하는 나 스스로가 정말 소인배란 생각이 들었다. 저는 안세형입니다. 고등학생이고요. 이름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학생은 어제보단 진정이 되었는지 목소리가 조금은 차분해진 것 같았다. 이제 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 차분한 아주머니와 말 한마디도 없는 수염 아저씨 그 두 사람뿐이었다. 모두가 그 두 사람을 번갈아 응시하자 아주머니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저는 정미숙이라고 합니다. 그냥 정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정 선생의 소개가 끝나자 모두 수염 아저씨를 바라봤는데 그는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손으로 X자 표시를 하며 입에다 가져다 댔다. 그러고 보니 저 수염 아저씨가 말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말을 못하시나? 제희가 그를 떠보는 것처럼 말하자 수염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허공에 손을 휘둘러 댔다. 혹시 수화할 줄 아는 분 있나요? 저분이 수화로 말하는데 통역 좀 해주세요. 그 말에 다들 고개를 저었고 나 역시 모른다고 했지만 사실 나는 수화를 할 줄 알았다. 대학교에 다닐 적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배운 덕분에 간단한 의사소통은 할 줄 알았지만 내가 수화를 해봤자 수염 아저씨는 분명히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가 하고 있는 손짓은 모두 엉터리였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다. 아마도 그 역할은
언어장애인이겠지. 당분간 이 사실은 나만 아는 게 좋겠단 생각이 들었다. 학생, 가방에 필기구 있죠? 네. 그럼 그걸로 의사소통하면 되겠네요. 세 형이 제이의 말대로 가방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고 제이는 그것을 수염 아저씨에게 건넸다. 그리고 어디 보자. 저는 방만도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그렇게 각자 자기소개를 대충 마무리 짓고 나니 잊고 있었던 허기가 몰려왔다. 이곳에 온 이후로 물은커녕이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이다. 난 주위를 살피다가 여기서 가장 친절해 보이는 제이에게 슬며시 물었다. 혹시 식사는 하셨나요? 물은 어디 있죠? 분위기를 확 깨는 나의 질문에 제이는 나를 배려하여 귀속말로 말해줬다. 방 한쪽 구석에 냉장고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음식들이 있는데 역할극이 끝나는 4일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제희의 역할은 혹시 천사일까? 같은 남자한테까지 친절한 남자는 보기 드문데 정말 존경스러웠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나의 맞은편 방을 쓰는 수정이 날 불러세웠다. 소영씨라고 했죠?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굶어야 하나요? 음식은 어떻게 해결하죠?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나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냉장고를 찾아봤다. 정말 제이의 말대로 방 한쪽 구석에 작은 냉장고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물과 식빵, 초콜릿 등이 들어있었다. 간소했지만 배가 고팠던 나에게는 최고의 식량이었다. 나는 침대에 걸터앉아서 빵과 물을 먹으며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놀이에 대해 생각했다. 방만도라는 사람의 역할은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언어장애인. 그렇다면 나와 그가 맡은 역할은 그 자체로 봤을 때 별로 위험하지 않다. 다른 사람의 역할은 알 수 없지만 세형과 제희, 수정, 그리고 할아버지와 정선생 역시 그다지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 고등학생인 세형은 겁이 많은 성격 같았고 제희는 친절하며 할아버지는 나이 지긋한 어른이고 정선생은 말투가 조금 깐깐해 보이긴 하지만 역시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 수정은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를 가둬놓은 그놈의 말대로 역할만 제대로 수행을 한다면 목숨이 위험하진 않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들었다. 대충 생각을 정리한 뒤에 복도로 나가보니 맞은편 방에서 수정이 방을 뜯어먹으며 날 쳐다봤다. 왠지 눈을 마주치기가 두려웠던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제희와 할아버지, 정선생이 있는 곳으로 갔다. 세 사람은 모여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저 틈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끼어들까 생각하던 나는 정선생을 바라보며 말을 걸었다. 아, 근데 덥지 않아요? 내부가 꽤 훈훈한지 저는 좀 더워서 티셔츠 하나만 입고 있는데. 내 마음이에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 날카로운 반응에 나는 물론이고 그녀와 함께 대화를 하던 할아버지, 제이까지 모두 무척 놀란 것 같았다. 전 이만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쌩하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고 나 역시 민망함에 눈치를 보다가 도로 방으로 들어갔다. 뭐야? 괜히 짜증이 나네고. 아, 잠이나 자야지. 나는 찝찝한 마음을 안고 잠을 청했다. 내 예상보다는 나름 안전하다고 느낀 탓에 이곳이 첫날보다 더 편안한 느낌이 들었고 벌써 이틀째인 오늘은 놈의 목소리도 하루 종일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잠귀가 밝은 탓에
밖에서 나는 괴상한 소리에 눈이 떠졌다.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을 열어보니 제이와 정선생이 통로에 나와 숨을 죽인 채 복도 중앙을 응시하고 있었다. 제이씨, 무슨 일이에요? 모르겠어요. 복도 중앙에 뭔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이는 벽에 몸을 바짝 붙여서 천천히 복도 중앙 쪽으로 다가갔고 나와 정선생은 그의 뒤를 조용히 따라갔다. 제희는 주변을 살피며 눈치를 보다가 중앙으로 훅 튀어나갔고 나 역시 그 뒤를 따라가 보니 복도 중앙에 한쪽 구석에 있는 무언가가 보였다. 누구야? 그런 제희의 외침에 그것이 서서히 일어났는데 자세히 보니 세영이었다. 그리고 눈앞에 가히 끔찍하고 잔혹한 광경이 펼쳐졌다. 바닥에는 잘려진 누군가의 팔과 다리가 널브러져 있었고 피로 빨갛게 물든 교복 와이셔츠를 입은 세영의 손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이 들려있었다. 아니에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영을 보니 너무 놀라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 뒤쪽에 있던 정선생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한 발의 총성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던 세영이 자리에 털썩 쓰러졌다. 제이가 권총이 들린 정선생의 손을 황급히 붙잡았지만 방어쇠는 이미 당겨진 후였다. 총알은 애석하게도 세영이 이마에 명중했고 세영은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즉사해버렸다. 이마에 구멍이 뚫린 채 피눈물을 흘리며 쓰러지는 세영과 눈이 마주친 순간 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다. 나를 죽이려고 했어. 소영씨, 좀 도와주세요. 네? 정선생에게서 권총을 빼앗으려는 제희는 힘이 부치는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나는 대답만 했을 뿐 그대로 자리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총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쳐나온 할아버지와 만도가 상황을 대충 눈치챘고 제이를 도와서 이성을 잃은 정선생을 뒤에서 붙잡았다. 그 틈에 정선생에게서 총을 빼앗은 제이는 그녀의 이마를 겨누며 말했다. 그거 이리 줘! 내 거야! 왜 총을 쐈죠? 제이는 만도에게 붙잡혀 자신을 올려다보며 소리치는 정선생에게 침착한 말투로 물었다. 나를 죽이려고 했어. 손에 칼을 쥐고 있었다고. 세영이는 울고 있었어요. 칼도 손에서 버리려고 했다고요. 제이의 말이 맞았다. 세영의 끔찍한 모습에 나 역시 많이 놀라긴 했지만 그다지 위험하다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진 않았다. 게다가 우리들 중에 가장 안전한 위치인 맨 뒤쪽에 있었던 정선생이 한 채의 망설임 없이 총을 쐈던 것이다. 왜 죽였냐고요? 그리고 총은 어디서 났어요? 총을 든 제이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하지만 제이는 총을 쏠 수 없다. 내가 알고 있는 제이는 남에게 총을 쏠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지금 총을 쏜다면 뒤에서 정선생을 붙잡고 있는 만도까지 총을 맞을 게 분명했다. 제이도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그녀를 위협하며 추궁하는 것일까? 보나마나 총까지 가지고 있었던 정선생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리고 그게 내 역할이니까. 그래서 총을 쐈어. 정선생이 자신의 역할을 실토하며 울면서 자리에 주저앉았다. 역시 내 예상대로였다. 처음 보는 사람의 목숨보다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는 역할이 더 소중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그냥 죽이고 싶어서 쐈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로써 내가 생각했던 안전한 역할놀이는 끝이 나버렸다. 와우 와우 와우. 드디어 모두 본격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군요.
관객으로서 너무 지루했는데 이제야 보기가 좋네요. 이거 팝콘이라도 가져올 걸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변조된 놈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놈이 눈앞에 있었다면 갈기갈기 찢어버렸겠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녀석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그저 묵묵히 듣는 것뿐이었다. 우소영 씨. 네? 스피커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무심코 대답을 해버렸다. 방금 전에 죽은 학생의 역할이 뭐였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학생의 방으로 들어가서 가방 앞쪽의 주머니를 열어보세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내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자 제이가 나서서 세영의 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나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줬다. 당신의 역할은 시체 처리반입니다. 시체가 생기면 그것을 칼로 썰어서 중앙 복도의 구석에 있는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칼은 침대 밑에 있습니다. 세영 학생은 우리를 해치려 하지 않았어요. 그건 느낌으로도 알 수 있었죠. 내가 조금만 빨리 움직였어도 구할 수 있었을 건데. 제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고 그 모습에 나와 만도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미안합니다. 이대로 있어봤자 우린 모두 죽을 거예요. 아무도 지키지 못해요. 그러면서 제이는 세영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문 밖으로 단발의 총성이 새어나왔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말릴 틈이 없었고 다들 놀라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잠깐의 침묵 끝에 용기를 내서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제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 아,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건가? 나는 제이가 떨어뜨린 총을 주워들고 방문을 닫았다. 어떻게 됐는가? 죽었습니다. 그런 내 말에 할아버지와 만도가 고개를 푹 숙였고 그 사이 정선생이 벽을 짚고 일어섰다. 저 여자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둘이나 죽었다 생각하니 속에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신은 내가 죽이겠어. 나는 총으로 정선생을 겨눴지만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고 그런 나를 담담히 지켜보던 정선생이 갑자기 총을 든 내 손을 쳐냈다. 내가 쇳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진 총을 다시 주워서 정선생을 겨누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총알은 두 개밖에 없었어. 어쨌든 죽은 건 죽은 거니까. 그런 말을 중얼거리며 정선생은 벽을 짚고 힘겹게 걸어갔고 그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오른 내가 그녀에게 달려들자 만도 아저씨가 내 앞을 막아섰다. 내 역할은 이제 끝났어. 그러면서 정선생이 자신의 방문을 열자 안에서 무언가 훅 튀어나오며 그녀를 반대편 벽으로 밀쳐냈다. 그것은 지금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던 수정이었다. 수정의 손에 들린 칼은 정선생의 배를 정확히 찔렀고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는 정선생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 왜 웃고 있는 거야? 죽어버려! 수정은 괴로워하는 정선생을 아랑곳하지 않고 칼을 더욱더 깊이 찔러 넣었다. 그 순간 기계가 폭발하는 소리와 함께 정선생이 수정의 얼굴에 피를 토해냈다. 얼굴이 피로 범벅된 수정은 그대로 쓰러졌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해 있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겁니다. 뜸을 들였던 만큼 모두가 화끈하게 보여주는군요. 어떻게 수정씨, 젊은 사람이 참 대단하네요.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야. 우리가 서로 죽고 죽이는 게 마냥 즐거운가?
결국 상황은 놈이 바라던 대로 되었고 우리는 꼭두각시처럼 놈에게 조종당하고 말았다. 지금 감탄이 나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개죽음을 당했어. 고작 니놈이 엉성하게 짜놓은 역할놀이 때문에. 오오, 진정하세요. 소영씨, 그나저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총을 들고 있던 정선생의 역할 말입니다. 그녀의 재킷 안주머니를 보세요. 젠장. 원망 가득한 눈으로 천장을 노려보던 나는 천천히 정선생의 시체로 다가갔다. 결코 그놈의 지시를 따르는 게 아니었다. 놈이 지시하지 않았어도 난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녀의 역할을 확인했을 것이다. 피와 살로 뒤덮인 옷을 한참 동안 헤집던 나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빨갛게 무리든 종이를 겨우 찾아냈다. 피가 묻어있었지만 글씨는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었다. 당신의 역할은 총잡이입니다. 총으로 두 사람을 죽이세요. 총알은 두 개이며 본인을 쏴도 상관은 없습니다. 총과 총알은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사실 정선생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빵! 빵!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역할놀이는 개뿔! 나는 종이를 구겨서 바닥에 내팽개쳤다. 정선생은 처음부터 누군가를 꼭 죽여야만 했던 것이다. 그래야 자신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으니 말이다. 그 타겟이 내가 될 수도 있었다 생각하니 이마에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땀을 닦아내던 나는 피로 붉게 물든 손을 보며 잠시 멈칫했고 기분이 너무 불쾌해서 손을 바지에 연신 문지르며 닦아냈다. 내 손에 피가 묻는 것이 끔찍하게 싫었다. 나는 큰 충격을 받고 멍하니 앉아있는 만두와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수정씨는 살아있나? 네, 잠깐 기절한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나는 할아버지 옆에 털썩 앉았다. 이제 아무도 죽지 않겠죠? 만도가 그 말을 종이에 써서 내게 건넸다. 네네, 이제는 아무도 죽지 않을 겁니다. 저 수정씨 기절했다고 했지? 깨어나기 전에 역할을 확인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조금 찝찝하긴 했지만 할아버지의 말이 맞았다. 수정 역시 우리의 눈앞에서 정선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녀의 역할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네, 그럼 제가 가서. 아니야, 자네는 여기 있어. 내가 갔다 올게.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수정의 곁으로 다가갔다. 지금 몇 시야? 아, 새벽 4시입니다. 오늘로 3일째네요. 내일이면 이 끔찍한 일도 끝이에요. 그 말에 나와 만두 아저씨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안도감도 오래가지 못했다. 무슨 짓입니까? 할아버지가 수정을 향해서 사정없이 칼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내 외침에 크게 놀란 만두가 벌떡 일어났고 할아버진 손에 든 칼을 바닥에 내던지며 두 손을 들었다. 이제 다 끝났어. 죽을 사람들은 죽었다고. 나를 믿어주게. 여기, 이게 내 역할이야.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우리 쪽으로 종이를 던졌고 그걸 주워서 펼쳐본 나는 쇠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당신의 역할은 인구조절입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3명을 남겨주세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안 됩니다. 아, 물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절로 줄어들 테니까.
나는 뭔가 말을 하려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한참 후에 눈을 뜨자 스피커가 달려있는 천장이 보였다. 그리고 몸을 일으키려고 고개를 들자 지난밤에 끔찍했던 기억이 머릿속에 뒤엉키면서 할아버지가 수정을 해치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다. 이보게! 눈을 떠보니 할아버지가 침대 옆에 버젓이 앉아있었고 내가 마구 비명을 지르자 할아버지가 날 진정시키려는지 멀찌감치 떨어졌다. 한쪽 구석에 있던 만도는 놀라서 바짝 긴장한 나에게 무언가를 적어서 보여줬다. 자네 기절했었어. 그러면서 만도는 내 어깨를 두드려줬고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된 나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다. 어떻게 된 거죠? 여기는 내 방이고 기절한 자네를 데려온 거야. 그거 말고 수정 씨요. 그런 내 질문에 잠시 움찔한 할아버진 이내 말을 이어갔다. 그게 내 역할이라 어쩔 수가 없었네. 이왕 세 사람이 남는 거라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사람들과 남고 싶었어. 그리고 처음부터 느낌이 오더군. 자네와 만도는 안전할 거라는 그런 느낌 말이야. 그래서 만족합니까? 그런 내 말에 할아버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였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수정에게 무참히 칼을 휘두르던 할아버지의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서 그를 똑바로 바라보기가 너무나도 괴로웠다. 그때 만도가 작은 종이와 함께 메모를 건넸다. 이게 수정 씨의 역할이었어. 당신의 역할은 최후의 여자입니다. 다른 여자를 죽이고 최후의 여자가 되어주세요. 본인이 죽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살려는 죽였지만 역할 놀이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겠죠. 칼은 침대 밑에 있습니다. 수정이 죽고 나서 스피커를 통해 마구 웃어댔을 그놈을 생각하니 저절로 주먹이 쥐어졌다. 손목시계는 밤 11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이 빌어먹을 역할 놀이도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다. 오늘만 지나면 4일이 지나고 그럼 정말 끝이란 생각에 다시금 긴장이 풀려버린 나는 침대에 벌러덩 드러누웠다. 저 소영씨 자네는 역할이 뭔가? 위험하지 않다는 건 알겠는데 그냥 궁금해서 그러네. 그런 할아버지의 말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동안 나는 정작 내가 맡은 역할에 대해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불안해졌다. 그때 만도가 어떤 말을 적은 메모를 쓱 내밀었다. 역할을 말하기 곤란한가요? 아니요. 말하기 곤란하진 않은데 제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나 싶어서요. 사실 그랬다. 주변에서 워낙 큰일이 자꾸만 일어났던 탓에 정작 가장 중요한 내가 맡은 역할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잠시 생각에 잠겨있자 두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다. 자네 역할이 뭐길래 그런가? 솔직한 사람이요. 그런 내 말에 두 사람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게 정말인가? 역시 생각한 대로 별로 위험한 역할은 아니었지만 참 대단하군. 그렇게 말하는 할아버지는 내 역할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끔찍한 일은 없을 거란 안도감에 표정이 밝아졌다. 나는 재빨리 이성을 되찾으며 지금까지의 일들을 곰곰이 되짚어보면서 내가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아닌지를 생각했다. 100% 완벽한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나는 어느 정도 내 역할을 수행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만 봐도 그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다. 시간은
이제 밤 11시 59분에서 자장을 향해 가고 있었고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이 된 나는 할아버지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지며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폭발음과 함께 할아버지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크게 놀란 만도는 거친 숨만 내쉬었다. 나는 내 역할 수행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처음으로 종이를 펼쳤던 순간으로 돌아갔다. 당신의 역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모두를 속여주세요. 바로 이것이 종이에 적혀있는 내 역할이었다. 지금까지 나는 내 역할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모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수화를 할 줄 알면서도 모른 척을 했고 수정을 골려주기 위해서 음식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모른다고 했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제이에게 대답만 하고 도와주지 않았다. 또한 정선생을 내 손으로 죽인다고 해놓고 죽이지 못했고 조금 있으면 일어날 거라고 말했던 수정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았다. 자기 소개를 할지 시간을 알려주는 등의 간단한 의사소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던 제이는 아직 살아있는 것이 분명했다. 내가 여태 멀쩡히 살아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었다. 할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도 이런 내 생각은 확신으로 다가섰다. 왜 몰랐을까? 다른 사람이 죽었을 땐 죽은 사람의 역할이 뭔지 가르쳐주면서 신나게 떠들어대던 녀석이 제이가 죽었을 땐 아무 말도 없었다. 단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는 것만으로 죽었다고 생각해버리다니.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제이를 말이다. 제이는 자신의 옆구리를 부여잡고 벽에 기대어 간신히 서 있었다. 별로 놀라지 않는 걸 보니 눈치채고 있었나 보네요, 소영씨. 제이씨, 역시 죽지 않았군요. 5분 전에 알았습니다. 그나저나 당신한테 고마워해야겠네요. 당신이 방에 들어가서 스스로에게 총을 쐈을 때 난 사람들에게 당신이 죽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죽지 않고 살아있었죠. 덕분에 나는 의도치 않게 거짓말을 해서 내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었고요. 만약 당신이 진짜로 죽었다면 난 진실을 말해버린 셈이니 죽어버렸겠죠. 똑똑하시네요. 네, 저도 서울대 다니거든요. 하지만 나와 제이의 대화가 이해되지 않았는지 만도는 아직도 어리둥절한 얼굴로 우릴 쳐다봤다. 그리고 어차피 다 끝난 마당에 당신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시죠. 대체 무슨 역할을 맡았길래 죽은 척까지 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나는 경험자입니다. 경험자라니요? 나는 이전에 있었던 역할놀이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지만 생존자들 중에서 역할 수행을 가장 못한 사람으로 다시 역할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니 문득 종이에 적힌 규칙이 다시 떠올랐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역할놀이를 가장 못하신 분은 역할놀이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럼 제이씨, 당신이 맡은 역할이 뭐죠? 그런 내 물음에 제이는 대답 대신 종이를 건네줬다. 당신의 역할은 세 번째 시체입니다. 세 번째로 죽는 시체 역할을 맡아주십시오. 물론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경험자시니까 능숙하게 잘할 수 있겠죠? 내 역할이 시체이다 보니 우선 시체 처리를 맡은 사람을 처리해야 했어요. 그 전에 역할놀이에서 시체 처리 역할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희생자가 생겼을 때 나는 밤에 잠들지 않고 누가 시체를 치우는지 지켜봤고
역시나 누군가 몰래 나와서 시체 근처로 가더군요. 그게 바로 세영 학생이었군요. 맞아요. 그래서 만만하다는 생각에 혼자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더군요. 예상밖의 일이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당신도 나타났죠. 근데 운이 좋게도 그녀가 세영을 총으로 쏘더군요. 그게 바로 정선생이었고요. 네. 하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죽으면 내가 세 번째로 죽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총을 빼앗았군요. 그래요. 애초에 그 총으로 누군가 해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당신에게 세영 학생의 가방을 보라고 했을 때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내가 대신 들어갔죠. 생각할 시간도 벌고 총알의 개수도 세려고요. 정말 하늘이 도왔는지 총알이 딱 한 개 남아있었고 어설픈 연기로 대충 죽는 시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기만을 계속 기다렸죠. 총으로 쏜 곳은 급히 응급처치를 하면서 말입니다. 야, 제이씨는 딱 한번 해봤는데도 완벽하게 적응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스피커에서 감탄하는 그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제 모두 끝났으니 내보내줘요. 오, 잠시만요. 그 전에 평가를 해야겠죠. 우선 제이씨는 두 말할 필요 없이 통과. 본인의 역할을 정말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본인을 쏘는 희생정신도 뛰어났고 뛰어난 두뇌로 작전을 잘 세웠어요. 이제 여기에 남아야 하는 사람을 골라야 하는데 박만도 씨와 우소영 씨가 박빙인데요. 지금의 평가에 따라서 집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여기 남아서 또다시 목숨을 건 역할로를 이어나갈지 결정이 된다. 너무 긴장이 되어서 두 손에 땀이 흥건했다. 우소영 씨, 누가 역할을 더 잘했다고 생각하죠? 본인인가요? 아니면 박만도 씨인가요? 각자의 대답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죠. 그 말에 숨이 턱 막혀왔다. 바로 옆에 있는 만두 아저씨를 쳐다볼 수가 없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슬쩍 고개를 돌려보니 만두 아저씨도 나와 마찬가지로 많이 긴장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만두 아저씨가 역할을 더 잘 해냈습니다. 저는 시간이라든지 이름 같은 경우에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말해버렸다. 오해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말해버렸다. 그래요. 그럼 박만도 씨는 누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시죠? 그러자 아저씨가 내 눈치를 보더니 입을 열었다. 내가 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입을 꾹 다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여기서 겪은 일들은 입도 뻥긋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때 우리가 있던 방 안으로 가스 같은 것이 흘러들어왔고 순간 기분이 편안해지고 온몸이 나른해졌다. 그리고 갑자기 들려오는 괴상한 소리에 나는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다. 온통 농가 밭이 보이는 곳에 좁은 도로 위에 내가 있었고 바로 옆에는 급 브레이크를 밟은 택시도 있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팔다리가 후들거렸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곳에 버려두다니 정말 끝까지 나쁜 녀석이었다. 이봐요, 괜찮은겨? 아이고, 피까지 나네.
차에 부딪혔어요. 택시기사는 놀란 얼굴로 차에서 내려 나에게 다가왔다. 아닙니다. 그냥 다친 거예요. 그나저나 여기가 어딥니까? 뭐라는겨? 여기 충남인데요. 서울에서 충남까지 사람을 끌고 오다니 정말 대단한 녀석이다. 이 짝은 버스 안 다니는디 택시 안 타실래요? 이 시간에는 손님이 텅 없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툭툭 털고 일어나 택시를 탔다. 며칠 동안 갇혀 있어서 그런지 바깥 세상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다. 자, 어디로 가실까요? 그냥 제일 가까운 번화가로 가주세요. 예. 손님, 도착했어요. 얼른 일어나세요. 13,800원 나왔는디 13,000원만 주셔요. 네? 택시 요금료. 마음이 확 놓였던 탓인지 깜빡 잠이 든 모양이다. 하지만 설마 돈도 없이 택시 탄 건 아니죠? 그런 기사님의 말에 잠이 확 달아나 버렸다. 지갑이랑 휴대폰은 그놈이 다 가져갔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달랑 500원짜리 동전 하나인데 갑자기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저 기사님,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서요. 500원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내가 솔직하게 상황 설명을 하자 그의 눈빛이 확 달라졌다. 이? 환장하겠네. 아유, 손님, 장난치지 마시고 주머니 한번 뒤져보세요. 아니 뭐 찾아보지도 않고 지갑을 잃어버렸다니요. 그 말에 무심코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놀랍게도 지갑과 휴대폰이 그대로 들어있다. 난 이것이 정말 내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지갑을 열어 신분증을 꺼내었다. 우상민, 내 것이 맞네. 손님, 13,000원이요. 아, 예. 여기 2만원요. 잔돈은 됐습니다. 이? 아이고, 손님. 지갑 잃어버렸다더니 뻥도 잘 치시네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당신은 거짓말쟁이 우후훗. 그런 기사님의 실없는 농담에 난 기분 좋게 택시에서 내렸다. 천천히 앞을 향해 걷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고 이렇게 평범하게 밖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없이 편안해졌다. 우소영 씨, 누가 역할을 더 잘했다고 생각하죠? 본인입니까? 아니면 박만도 씨입니까? 녀석의 마지막 질문에 끝까지 거짓말을 한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그때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야 임마, 네 어디서 잠수 타고 있는데? 통화하기 억수로 힘드네. 네 어딘데? 아, 그냥 잠깐. 지금 충남 쪽에 있어. 야,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해줘야지. 애들이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술 취한 놈 업어다가 택시 태워서 보냈더니 휴대폰 꺼놓고 연락 두절해. 전화라도 좀 해주지. 임마, 이거 너 혹시 우리 몰래? 그 다음부터는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들리지가 않았다. 아까 그 택시기사, 어쩐지 웃는 게 낯이 익더라.
실종 사고를 조사하시는 박상원 형사님. 전 얼마 전 누군가에게 납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신분은 노출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메시지 남깁니다. 아래는 제 연락처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보다 깊게 알고 싶다면 꼭 연락 주십시오. 박 형사는 자신의 자동차 앞유리 위에 볼품없게 꽂혀있는 메모지를 보고 생각에 잠기었다. 한참을 생각하던 박 형사는 최근 발생한 실종사고에 대해서 전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던 차였고, 그러니 믿자야 본전이겠다 싶어서 당장 전화를 걸었다.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연락처를 남기고 간 사람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 후 계속해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를 할 수가 없었고,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박 형사는 전화번호의 주인을 추적해냈다. 보자. 이름 최재희. 서울대생? 이야. 하지만 박 형사가 최재희의 신원 소재를 파악하고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최재희의 측근들을 조사해서 얻은 정보라고는 그가 잠시 여행을 갔다가 알게 된 우상민이라는 사람과 자주 같이 다녔다는 사실뿐이다. 박 형사는 그 후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최재희와 우상민을 찾아다녔지만 그들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 박 형사는 시끄럽게 조잘대는 알람 소리에 못 이겨 몸을 겨우 일으켜 세웠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돌아다닌 탓에 피로가 쌓였는지, 아니면 사건이 안 풀려서 그런지 몰라도 가슴과 머리가 너무나도 답답했다. 박 형사는 피곤함을 억지로 견뎌내면서 나갈 준비를 했다. 밖에 나가서 주차해둔 차를 타려는 순간 박 형사의 눈에 익숙한 무언가가 보였다. 앞유리에는 그때처럼 쪽지가 놓여있었다. 참을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며 잠이 깨서 벌떡 일어난 원진은 주위를 둘러봤다. 확실히 주변은 원진이 알던 자신의 방이 아니었다. 원진은 자신의 두 손가락을 들어 볼을 있는 힘껏 꼬집었다. 아우 아파 씨. 뭐야? 꿈이 아니잖아. 원진은 붉어진 자신의 볼을 손바닥으로 비벼대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다 떨어져가는 벽지와 자잘하게 균열이 가 있는 천장을 보니 친구들과 강촌에 놀러 갔을 때 묵었던 낡은 숙박시설이 떠올랐다. 원진이 자신이 누워있던 허름한 침대에서 껑충 뛰어내리자 오래된 나무 바닥에서 우직근 소리가 났다. 원진은 방 안을 둘러보면서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생각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걷다가 문득 방문 앞에 도달했을 때 문에 붙어있는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역할놀이 규칙. 첫 번째, 주머니 속의 쪽지를 보면 자신의 역할이 들어있습니다. 제한시간은 4일, 역할놀이에 필요한 인원은 총 8명. 두 번째, 자신의 역할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도록이면 비밀입니다. 단, 비밀로 하는 게 본인의 목숨을 위해서 좋을 겁니다. 세 번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 제대로 안 하면 가슴에 달린 폭탄이 펑! 멋대로 폭탄을 뜯어내려고 해도 펑! 네 번째, 본인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다섯 번째, 4일 동안 역할을 멋지게 수행하시면 살려드립니다. 여섯 번째, 아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역할놀이를 못하신 분은 역할놀이를 다시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자, 지금부터 시작. 원진은 문 앞에 붙어있는 종이를 읽고 자신의 가슴팍을 더듬었다. 손끝에 뭔가 올록볼록 튀어나온 게 느껴진 원진은 자신의 웃옷을 벗어냈고 그의 가슴팍에는 이상한 기계장치가 붙어있었다. 무심코 그걸 떼어내려고 손을 가져가던 순간 멋대로 폭탄을 뜯어내려고 해도 펑! 이게 폭탄이라는 건가? 원진은 긴가민가 했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에 기계 쪽으로 다가가던 손을 황급히 거두었다. 그리고 웃옷을 다시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문구에 적힌 대로 주머니에는 종이 쪼가리가 들어있었고 원진은 그걸 쫙 펴서 읽기 시작했다. 역할놀이. 당신의 역할은 입니다. 당신은 모두 해주세요. 가장 어려운 역할이군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역할이 적힌 쪽지를 본 원진은 이런 장난을 치고 있는 녀석을 꼭 만나봐야겠단 그런 생각이 들었다. 원진은 방에 있는 화장실에서 옷 매무새를 정리한 뒤 문을 열고 나섰다. 문 밖에는 좁은 복도가 있었고 복도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8개의 방이 늘어져 있었다. 밖에 나가기 위해 복도를 따라 걸어가자 복도 중앙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보였다. 어? 새로 깨어난 사람인가? 복도 중앙에 있는 탁자에 둘러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원진을 쳐다본다. 복도 중앙에는 원진과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젊은 남자와 안경을 쓴 중년 남자 그리고 교복을 입은 여고생 하나가 있었는데 너무나 답답했던 원진은 다짜고짜 사람들에게 물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어딘지 우리도 잘 몰라. 다만 상황이 아주 위험하단 것만 알아둬. 위험한 상황이요? 그래. 난 여기서 제일 처음 깨어난 사람이야. 아까부터 쭉 돌아다녔지만 도망칠 곳이라곤 없어. 저 두꺼운 철문이 열리지 않는 한은 우린 나갈 수가 없어. 복도 중앙에 놓인 의자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복도 끝에 철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원진과 나이가 비슷해 보였지만 원진에게 서슴없이 반말을 해댔다. 원진은 다시금 물었다. 혹시 몰래카메라 같은 이벤트 아닌가요? 저기 끝에 있는 방에 가서 문을 한번 열어봐. 젊은 남자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방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원진은 약간 뜸을 들이다가 남자가 말한 방문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문 앞에 다다를 때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지만 원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문을 힘껏 열었다. 그리고 방 안에는 두 구의 시체가 뒤엉켜 있었는데 피비린내와 함께 썩은내가 진동을 했다. 난생 처음 보는 처참한 광경과 끔찍한 악취에 원진은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구토를 해댔고 그가 걱정이 됐는지 중년 남자와 여고생이 다가와 원진을 부축했다. 너도 문 앞에 문구를 봤을 거라 생각해. 이건 몰카 이벤트 같은 장난이 아니야. 우리는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는 거라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저 시체들처럼 폭탄이 터져 죽어버릴 거야. 젊은 남자는 아직도 헛구역질을 하는 원진에게 소화됐고 잠시 후 중년 남자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원진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나저나 자네는 이름이 뭔가? 사실 젊은이 오기 전에 우리들끼리는 벌써 통성명을 했거든. 서로 이름을 알아두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름요? 아, 초면에 먼저 묻는 건 실례인가? 그럼 나부터 소개하지. 내 이름은 최성대라고 하네. 저는 윤지은이에요. 성대가 말을 마치자 옆에 있던 여고생이 끼어들며 말했다. 아, 저는 이원진이라고 합니다. 제 역할은... 잠깐, 자기 역할도 말하려고? 젊은 남자가 원진의 말을 끊으며 묻자 순간 원진은 자신의 역할을 되도록 비밀로 하라는 그 문구가 떠올랐다. 아니요. 말하지 않는 편이 좋겠네요. 난 문성훈이라고 해. 네 역할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네 목숨이 걸려있다는 거 명심하라고. 네. 원진은 성훈의 기세에 눌려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대답했다. 순간 천장에서 누군가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고 복도 중앙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천장을 응시했다. 그들이 바라본 천장에는 스피커가 달려있었다. 뭐지? 우릴 여기에 가둔 사람인가? 저는 여러분들을 이곳에 가두고 앞으로의 역할을 평가하고 관리할 사람입니다. 살아남고 싶다면 쪽지에 적힌 당신들의 역할을 목숨 걸고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뭐야 당신? 원진이 위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럼 앞으로 4일 열심히 역할 놀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피커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았고 성훈이 격분한 듯 탁자를 탁 내리치며 이렇게 말했다.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 아마도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로 우릴 지켜보는 것 같네. 승대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는데 과연 그의 말대로 주변에는 빨간 빛을 뿜어내는 카메라들이 보호막에 가려진 채 천장 곳곳에 매달려 있었다. 일단 나머지 사람들을 찾아보죠. 나머지 사람이라니요? 8명이라고 적혀 있었잖아. 여기에 4명 있고 죽은 사람이 2명이니까 남은 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성훈의 말에 사람들은 중앙 복도에서 나와 방들이 있는 곳으로 움직였다. 이런 거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 두 사람은 어떻게 죽은 거예요? 그런 원진의 말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무언가를 캐내려는 질문이었는데 원진의 물음에 다른 세 사람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몰라. 내가 처음에 일어났을 때부터 이미 죽어 있었어. 원진이 본인을 의심한다고 느낀 성우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일단 죽은 두 사람 방은 건너뛰고 다른 방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요. 원진은 나름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나서서 앞에 있는 방문 손잡이를 돌렸다. 어? 잠겨 있는데요? 안에서 잠겼나? 그런데 그때 누구시죠? 문이 열리면서 웬 중년 남성이 얼굴을 내밀었는데 원진의 얼굴을 보고 놀랐는지 쿵 하고 뒤로 벌러덩 넘어져 버렸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원진은 아저씨를 부축했다. 나를 죽이려는 거 아니지? 원진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난 중년 남성은 두려움 가득한 눈빛으로 원진을 쳐다보며 말했고 원진은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역할에 따라서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적혀 있었어.
내 가슴에 달린 폭탄도 봤고 옆방에서 시체들도 봤다고. 여기서 누가 나를 죽일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그는 막무가내로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아니에요. 위험하지 않아요. 제 역할도 위험한 역할이 아닌걸요. 뭔데? 그런 남자의 물음에 원진은 순간 망설였지만 이내 솔직해지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역할을 털어놨다. 제 역할은 우릴 이곳에 가둔 녀석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자 일순간 조용해졌는데 잠시 후 성훈이 원진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다. 사실이야? 네. 자, 보세요. 원진은 조용히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쪽지를 꺼내 보였고 사람들 모두 원진이 꺼내놓은 쪽지로 눈을 돌렸다. 당신의 역할은 해결사입니다. 당신들을 가두어놓고 역할로를 시키는 저를 죽여주세요. 가장 어려운 역할이군요. 절대 성공 못할 겁니다. 이렇게 역할을 공개해도 괜찮으세요? 솔직히 안 괜찮죠. 단지 제가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박 형사가 자동차 앞유리에 붙어있던 쪽지에 적힌 장소를 향해 속도를 높였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다른 동료들과 함께 움직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기에 박 형사는 더욱 불안한 마음으로 차를 몰았다. 점점 그곳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요동을 쳤다. 방 안에서 불안해하던 남자가 사람들의 소개와 원진의 행동에 감동했는지 선뜻 자신의 소개를 냈다. 제 이름은 임범진이라고 합니다. 아까 저 청년의 말대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곳을 빠져나갑시다. 그리고 우리를 이 꼴로 만든 녀석을 꼭 잡자고요. 예, 저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범진의 말이 못마땅했는지 성훈이 비아냥거렸고 그렇게 범진을 설득한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남은 한 사람의 방문을 두드렸다. 누구야? 저 죄송하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관심 끄고 꺼져! 뭐야 당신? 미친놈들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 씨, 꺼져! 야, 방금 욕했어? 방 안에서 욕설이 나오자 화가 난 성훈이 발로 문을 세게 걷어차 버렸다. 그만하세요. 원진과 승대가 성훈을 온몸으로 막아섰다. 왜 막는 거야? 이거 놔! 아! 성훈은 두 사람을 강하게 부딪히며 소리를 질렀고 그 바람에 원진이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쓰러졌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방 안에서 욕을 쏴대는 녀석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 먼저 죽은 두 사람이 이놈한테 당했을지도 모르잖아. 듣고 보니 그렇네. 만약을 대비해서 알아두는 게 좋겠어. 범진이 그런 성훈의 말에 동조했고 두 사람은 다시 방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봐요, 우리 대화 좀 합시다. 우리도 당신처럼 끌려왔는데 서로 힘을 합치자고요. 웃기지 말고 꺼져!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는데 가만히 뒤에 서 있던 승대가 입을 열었다. 혹시 말이야,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가둬놓은 사람이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잖아. 그 말에 범진이 갑자기 방문 손잡이를 발로 차기 시작했고 안에 있는 사람은 그만두라며 계속 소리쳤다. 꺼져! 그냥 좀 놔두라고!
저기 문 좀 열어봐요. 결국 문 손잡이는 박살이 났고 성훈과 범진이 문을 억지로 뜯어내기 시작했다. 건물이 낡은 탓인지 남자들이 달려들어 힘을 쓰자 문은 쉽게 뜯겨져 나갔다. 그리고 방 안에는 남자 한 명이 우두커니 서 있었다. 아이씨, 미친 새끼들, 저리 꺼져! 남자는 갑자기 미친 듯이 날뛰며 가장 앞에 서 있던 성훈에게 달려들었고 성훈은 그를 발로 확 밀어낸 후 양손으로 남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리 꽂아버렸다. 성훈은 남자를 발로 차서 복도로 밀어내며 말했다. 당신 똑바로 대답해. 그런데 그때 요란한 폭발음과 함께 바닥에 쓰러져서 꿈틀대던 남자의 몸뚱이가 터져버렸다. 폭발음과 동시에 그의 피와 살점들은 사방으로 튀어나갔고 지은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다. 그와 가장 가까이 있던 성우는 온통 피와 살점을 뒤집어 쓴 채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모두가 놀라서 잠시 말이 없던 그때 타인들에 의해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군요. 거기 시체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분, 시체 바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서 확인해 주시죠. 성우는 심리적인 압박감에 못 이겨 목소리의 지시대로 시체의 바지 주머니를 더듬어 쪽지를 찾아냈다. 쪽지에는 빗방울이 서서히 동그랗게 번지고 있었고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다. 당신의 역할은 히키코모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지 말고 방에만 있으세요. 참고로 히키코모리는 평소의 허현우 씨, 바로 당신의 모습입니다. 방금 전 당신들이 죽인 사람의 역할은 히키코모리 역입니다. 다른 이들과 마주치지 않고 4일 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게 그 사람의 역할이었는데 참 안타깝군요. 본의 아니게 역할 수행을 못해서 죽다니, 이게 다 당신들 때문입니다. 그 말에 넉나간 얼굴로 쪽지를 바라보던 성우는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원진은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시체를 목격하고 주저앉아 도학질을 해댔고 멍하니 앉아있던 지은은 이내 비명을 지르며 기절하고 말았다. 범진은 그런 지은을 그녀의 방으로 옮겼고 승대는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안경에 묻은 피를 닦아내더니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모두 자신이 저지른 일에 죄의식을 느꼈는지 서로 아무 말 없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렇게 첫째 날이 지나갔다. 네가 죽였어. 폭탄이 터지면서 사망한 남자의 시체가 원진에게 꾸물꾸물 다가왔다. 가슴팍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린 시체는 서서히 원진에게 다가왔고 도망칠 수 없는 원진은 마구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원진이 고통스레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그는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거렸다. 원진은 몸을 겨우 일으켜 방 안에 있는 화장실로 힘겹게 걸어갔고 수도꼭지를 돌리자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다. 원진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이 땀과 피와 함께 씻겨나가길 간절히 빌며 얼굴에 빨갛게 물든 얼룩을 모두 씻어냈다. 대충 정신을 차린 뒤 밖으로 나섰는데 원진은 이 순간 혼자 있는 게 너무나도 무서웠다. 복도 통로에는 붉은색의 굵은 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피였다. 빗자국을 따라서 복도 중앙으로 가보니 성훈이 그곳에서 칼을 들고 어제 죽은 남자의 시체를 토막내고 있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놀란 원진은 소리를 질렀다. 아니, 무슨 짓이에요? 잠깐,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갑작스런 원진의 등장에 성우는 당황했고 원진은 뒷걸음질 치며 물러났다. 원진의 비명소리를 들은 승대와 범진이 달려나왔고 승대는 온몸에 피를 묻힌 채 칼을 쥐고 있는 성훈을 보며 말했다. 뭐야? 당신 뭐 하는 거야? 아니, 오해라고. 자자, 칼을 내려놓을게. 안심하라고. 성훈은 일단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칼을 땅에 내려놨고 비가 묻은 손을 바지에 슥슥 닦아내더니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꽤나 긴장한 듯 했다. 자, 내 역할이 적혀있는 쪽지예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낸 성우는 그것을 원진이 있는 쪽에 바닥에 던졌고 원진은 눈치를 보며 그걸 집어들었다. 당신의 역할은 시체 처리반입니다. 시체가 생기면 칼로 썰어서 중앙복도의 구석에 있는 수거함에 넣으세요. 칼은 침대 밑에 있습니다. 원진은 쪽지를 살핀 뒤 승대와 범진에게 건넸고 역시 쪽지의 내용을 확인한 두 사람은 성훈에 대한 경계를 풀며 말했다. 아휴, 끔찍한 역할이네. 성훈 씨는 비위가 좋네요. 원진이 비범벅이 된 성훈을 보며 말했다. 얼떨결에 역할이 공개됐지만 나는 위험한 역할이 아니니까 걱정하지들 마요. 누구는 좋아서 이런 줄 아나. 이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성훈은 바닥에 있던 칼을 집어들었고 정말 아무렇지 않게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원진은 또다시 속이 뒤집히는지 이내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그 모습을 본 성훈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구경할 거 없으니까 신경 끄고 저리 가요. 아, 알겠어요. 성훈의 살기 어린 말을 들은 범진과 승대는 즉시 자리를 피했다. 원진이 속을 개워내고 나왔을 때 문 앞에 지은이 겁을 먹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까 무슨 일이었죠? 비명 소리가 들리던데. 원진은 지은에게 방금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었다. 나갈 수 있는 문이라고는 저 두꺼운 문밖에 없잖아. 범진이 원진과 지은에게 다가오며 그렇게 말했다. 그러고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바닥에 쓰러지듯이 앉았고 곧 승대도 뒤따라왔다. 창문도 없고 온통 단단한 벽뿐이야. 저 문이 열리지 않는 한 우린 도망갈 수 없어. 승대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문 위에 달려있던 시계 봤죠? 그 시간이 다 돼서 이 역할극이 끝나면 우린 풀려날 겁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 살아있기만 하면 돼요. 범진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를 가둬놓은 녀석은 끔찍한 살인마라고요. 분명히 우리 모두를 죽일 거예요. 원진이 살짝 열을 내며 말했다. 아니, 희망도 못 가집니까? 그렇게 죽는다고 생각하면 왜 지금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남의 손에 죽을 바에는 차라리 스스로 죽고 말죠. 그런 범진의 호통에 원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말 역할을 수행하고 끝까지 살아남으면 4일 후에 우릴 풀어줄까요? 나이가 가장 어리고 유일한 여자였던 지은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범진은 자신의 딸 정도의 또래인 지은을 다독였다.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을 겁니다. 모두 힘을 합쳐야 돼요.
반드시 살아나가서 우릴 가둔 녀석에게 복수하겠어요. 원진이 힘을 내며 말했다. 자네는 오바이트나 하지 말라고. 시체 처리를 모두 끝내고 복도 통로로 걸어나온 성우는 비아냥거리며 그렇게 말했다. 그러고는 씻으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다. 어쩌다가 이 꼴이 된 거지? 난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승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말했다. 여기에 어떻게 잡혀왔는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가?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모두가 그런 것 같군. 우릴 가둬놓은 녀석은 치밀한 지능범이야. 범진이 턱을 만지며 말했다. 그 지능을 이상한 데다가 쓰는 사이코라는 게 문제겠죠. 승대가 일어나며 말했다. 배가 고프니 뭐라도 먹어야겠어.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진 상관없어. 그냥 냉장고에 음식을 먹어야겠어. 음식도 있었어요. 원진이 방으로 들어가는 승대의 뒤를 보며 물었다. 방 안에 냉장고에 음식이 있어. 빵하고 물 같은 것들이. 내가 봤을 때는 음식은 안전해. 그렇게 범진이 대신 설명했다. 안전하다니요? 내가 어제 먹었거든. 음식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원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났고 민망한 원진은 식사를 하겠다며 일어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저씨들의 말대로 방 안의 작은 냉장고에는 간소한 먹을거리가 있었다. 그동안 개원했던 것도 있고 더욱 허기가 졌던 원진은 급한 대로 빵과 물을 꺼내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앞으로 먹을 여분의 빵과 물을 남긴 원진은 간만에 느낀 포만감에 침대에 털썩 누웠다. 침대는 오래되고 낡은 탓에 삐걱삐걱 소리가 났지만 나름 폭신했고 그동안 잔뜩 움츠렸던 근육이 서서히 풀리며 그렇게 원진은 잠에 빠져들었다. 귀를 찢는 듯한 비명소리에 원진은 눈을 떴다. 남자와 여자의 비명소리. 여자의 비명소리는 분명히 지은의 목소리였다. 원진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고 범진과 승대 역시 밖에 나와 있었다. 그들은 비명소리가 흘러나온 지은의 방문 앞에 서 있었는데 승대와 범진은 겁을 먹었는지 원진의 뒤로 물러섰다. 하는 수 없이 원진이 문 앞으로 바짝 다가가 귀를 가져다 대자 문에서는 지은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원진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이렇게 말했다. 무슨 일이죠? 순간 열린 문틈으로 지은이 달려와 원진에게 와락 안겼고 원진은 놀라서 뒤로 주춤했다. 원진은 지은이 달려와서 안긴 것보다 지은의 옷가지와 손에 묻은 피 때문에 놀랐던 것이다. 원진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 방 안 좀 둘러봐 주세요. 원진의 말을 들은 승대가 문을 열고 들어가 안쪽을 살폈다. 이게 뭐야? 성훈 씨가 죽었어. 원진이 생각한 대로였다. 지은의 몸에 상처 하나 나지 않은 걸로 봤을 때 그 피는 다른 사람의 피일 게 분명했다. 원진은 자신의 몸에 들러붙은 지은을 간신히 떨어뜨리며 물었다. 아니 무슨 일이에요? 자세히 설명 좀 해봐요. 지은은 원진의 다그침에 어느 정도 울음을 그쳤다. 저를... 괜찮아요. 말해봐요. 저 남자가 저를 강간하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지은이 소리쳤다. 원진과 승대 그리고 범진은 지은의 말에 어리둥절해 있었다.
성대는 지은이의 말이 믿기지 않는 듯 다시 되물었다. 강간이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런 성대의 추궁에 지은은 다시금 원진의 품에 안겨 흐느끼기 시작했다. 진짜예요. 진짜 내 옷을 벗기려고 했어요. 이제 됐으니까 그만하세요. 일단 나중에 지은씨가 진정되면 이야기하자고요. 원진은 지은을 자신의 방에 데려다 놓고 자신은 밖으로 나왔다. 물론 혹시나 있을 상황에 대비해서 문을 안에서 잠근 채로 문을 닫았다. 그 여학생은 아직도 울어요? 범진이 팔짱을 낀 채 복도벽에 기대어 서서 원진에게 물었다. 그는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았다. 조금 진정됐을 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이봐요, 원진 씨. 왜 이렇게 감싸는 겁니까? 당신은 위험하지 않은 역할이라고 쳐도 저 학생은 무슨 역할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들 앞에서 버젓이 살인을 저질렀다고요. 당신은 괜찮다고 해도 우린 불안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범진이 원진을 몰아세우며 물었고 그 순간 천장의 스피커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두 번째 희생자가 발생했군요. 안타깝습니다. 뭐? 안타깝다고? 이게 누구신데? 승대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그렇게 소리쳤다. 어쨌든 유감입니다. 역할 놀이를 하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에게 화를 내신 안경 쓴 남자분, 방에 들어가서 시체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는 쪽지 좀 꺼내주시겠습니까? 그 녀석이 승대를 꼭 집어서 말했다. 내가 니놈 부탁 따위를 들어줄 것 같으냐? 승대가 강하게 소리쳤다. 그의 두 주먹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는 단어는 승대를 은근히 협박하는 것 같았고 승대는 천장에 매달린 스피커를 두려져라 노려보다가 이내 지시대로 방에 들어갔다. 방 안에는 성훈의 시체가 방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는데 흉부족이 심하게 난도질돼 있었다. 승대는 시체로 다가가 눈을 질끈 감은 채 바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고 문을 쾅 닫으며 황급히 방을 빠져나왔다. 볼 필요가 없을 텐데요. 우리는 성훈 씨의 역할을 알잖아요. 그의 역할은 시체 처리라고요. 범진이 승대의 손에 들린 쪽지를 가로채 그것을 펴보았고 그의 말대로 쪽지엔 시체 처리라고 적혀있었다. 그래도 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절차? 니 녀석한테는 사람 목숨보다 절차가 더 중요하지. 승대가 참지 못하고 녀석을 비꼬았다. 잊지 마세요. 제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입니다. 끝!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흉한 목소리 협박에 승대는 움찔했다. 아우씨!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를 위해서라도 버튼은 자신의 역할을 못했거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그때만 누릅니다. 전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요. 원진은 참으로 양심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어느덧 어수선했던 둘째 날이 지나가고 셋째 날 아침이 밝아왔다. 세 사람은 불안한 마음과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편히 잠들지 못했고 복도 통로에서 날을 샜다. 아, 뜬 눈으로 날 새버렸네. 얼마 안 남았는데 말이야. 승대가 자신의 손목시계를 보며 그렇게 중얼거렸다. 원진 씨는 방 안에 있는 여자가 무슨 역할인지 걱정되지 않아요?
범진의 느닷없는 질문에 원진은 잠깐 졸았다가 밖에서 일어났다. 예? 뭐라고요? 저 방 안에 있는 여자가 무슨 역할인지 걱정 안 되냐고요. 아, 어차피 여자 하나입니다. 저희 셋이 같이 있으면 무슨 일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젯밤에 지인 씨가 못쓸 짓을 당할 뻔했다고 했잖아요. 그건 정당방위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원진이 조목조목 따져가며 범진에게 말하자 범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고 이를 듣고 있던 승대가 말했다. 강간이라고요? 아, 성훈 씨가 그런 일을 할 사람으로 보였습니까? 물론 행동거지가 좀 난폭하고 거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우리에게 자신의 역할을 공개한 걸 보면 나름 인간적인 사람이었다고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당신은 어제 방에 틀어박혀 있어서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 어제 성훈 씨와 지은 씨 꽤나 친했다니까요. 그런 승대의 말에 원진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승대와 범진의 말을 귀담아 들은 원진은 일어나서 자신의 방문을 두드리며 지은을 불렀다. 지은 씨, 문 좀 열어봐요. 지은 씨. 하지만 안쪽에서는 아무런 말도 없다. 자리에 앉아 원진을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던 범진이 몸을 일으켜 세워 두 팔로 쭉 기지개를 켜며 말했다. 역할은 어찌 될지 모르지만 오늘로 셋째 날이네요. 내일이면 이것도 끝입니다. 만약에 우릴 가둬둔 녀석이 살려주지 않는다면요? 승대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어휴, 그런 건 상상하고 싶지도 않네요. 범진이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자동차 앞유리에 붙어있던 쪽지에 적힌 장소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라 박형사가 찾아가기엔 너무나도 어려웠는데 그는 꼬박 하루가 걸려서야 드디어 그곳을 찾아낼 수가 있었다. 오전 11시 50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장소를 찾아 헤매느라 많이 지쳤지만 그는 사람들을 구해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다시 힘을 내며 차에서 내렸다. 풀숲이 꽤나 많이 자라서 앞으로 걷는 것도 힘이 들었지만 쪽지에 적힌 대로 그곳엔 오래된 건물 하나가 있었다. 박형사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쪽지에 적힌 대로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몇 계단을 내려가자 두꺼운 철문 하나가 보였고 역시 쪽지에 적힌 대로 문 옆에 있는 스위치를 올리자 덜커덩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셋째 날 내내 지은은 방 안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고 원진과 승대, 범진은 서로를 경계하기 바빴다. 그렇게 시간은 어느덧 자정을 넘어 네 번째 날 아침을 향하고 있었다. 아, 내일 12시면 200칼로리도 끝나는구나. 하지만 원진에겐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다른 사람들의 역할과 처음부터 죽어 있었던 두 사람, 그리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지은 씨까지. 그 문을 부숴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첫 번째 희생자가 떠올라서 아참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원진 씨, 이것 좀 먹지 그래. 범진이 자신의 방에서 꺼내온 빵과 물을 건네며 말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원진은 그것을 넙죽 받아서 이내 입에 쑤셔 넣었다. 지은이 자신의 방에서 나오질 않으니 안에 있는 음식을 꺼낼 수가 없었는데 쫄쫄 굶고 있는 와중에 음식을 나눠준 범진이 고마울 뿐이었다. 범진은 허겁지겁 빵과 물을 먹고 있는 원진에게 물었다. 그나저나 어떻게 할 거야?
원진 씨는 이대로 죽을 거야. 그 말에 원진은 놀라서 물을 뿜으며 말했다. 예? 무슨 말이에요? 아니, 자네 역할은 우리를 가둬둔 녀석을 죽이는 역할이잖아. 근데 이대로 12시가 돼버리면 원진 씨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서 죽을 거 아니야. 범진의 말을 들은 원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신경 쓰는데 급급해 정작 자신의 역할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기적이라도 일어나야겠죠. 원진은 손에 쥔 빵을 내려놓으며 우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왜 더 안 먹고? 입맛이 없네요. 원진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12시가 되면 죽는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원진은 애써 참아냈다. 그렇게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갑자기 원진의 방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원진 씨! 원진 씨! 어? 지은 씨! 원진 씨,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지은은 문에 바짝 기댄 채 원진에게 시간을 물어봤다. 지금 11시 40분이에요. 앞으로 20분 남았네요. 왠지 모를 허탈감에 원진은 웃음이 났다. 그때 승대가 원진의 앞을 가로막았다. 더는 못 참아. 나도 살고 싶다고. 그러면서 승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침대 아래에서 날이 선 시카를 꺼내들고 원진과 범진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진정하세요. 원진과 범진은 칼을 쥐고 다가오는 승대를 향해 소리쳤다. 나도 살아야 한다고. 제발 죽어줘. 난 살고 싶어. 그 순간 범진은 잽싸게 옆에 있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승대는 잠깐 놀라더니 곧 원진을 목표로 삼은 듯이 그에게 서서히 다가갔다. 원진은 순간 용기를 내어 어차피 죽는다는 심정으로 승대에게 달려들었다. 순간 양쪽 방문이 동시에 열리며 지은과 범진이 나왔고 범진은 승대의 뒤에서 양팔을 붙들었다. 그러더니 어서 죽여! 그 말에 지은은 품에 있던 칼을 휘둘렀고 승대는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한 채 즉사해버렸다. 원진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져버렸다. 지은 씨, 당신이 칼로 찔러 죽인 그 이방, 냉장고 안에 쪽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꺼내보세요. 지은은 범진과 원진의 눈치를 살피다가 승대의 방으로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고 쪽지를 꺼내서 가져왔다. 당신의 역할은 칼잡이입니다. 칼로 아무나 한 명만 죽이세요. 칼은 침대 밑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조심하세요. 그의 역할은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 칼잡이였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자신의 역할을 잊고 있었는데 결국 살고자 하는 마음에 역할을 수행하려다 역으로 죽어버렸네요. 역시나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여태까지 참고 있었단 거야? 범진은 쓰러져 있는 원진에게 손을 내밀었고 원진이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난 순간 지은이 승대의 목에서 칼을 뽑아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낀 원진은 범진의 손을 잡고 뒤로 물러나며 소리쳤다. 위험해요! 지은이 쥐고 있던 칼이 허공을 갈랐다. 원진과 범진은 가까스로 칼을 피하고는 복도 끝의 문으로 도망쳤다. 시간은 11시 50분을 막 넘어가고 있었고 막다른 문에 들어선 원진과 범진은 뒤를 돌아봤다. 지은이 칼을 들고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도 살아야 돼요.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당신들 때문이야. 그런데 그때 원진과 범진이 등지고 있던 두꺼운 철문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다. 설마 기적인가? 원진이 그렇게 중얼거렸다. 문이 열리고 그곳엔 총을 든 박형사가 서 있었다. 그리고 박형사는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앞에 칼을 쥐고 서 있는 지은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지는 총성과 함께 지은은 맥없이 쓰러져 버렸다. 생존자들 맞습니까? 어서 여기 나갑시다. 난 형사예요. 박형사는 그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지하에서 계단을 오르던 그때 갑자기 원진이 발걸음을 멈춘다. 왜 그래요? 저기 형사님, 이 건물 안에 아직 우리를 가둬놓은 그 녀석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네, 분명히 아직 건물 안에 있어요. 저는 제 역할을 수행해야겠어요. 먼저 가시려면 가세요. 원진 씨, 나도 도울게요. 그럼 같이 가죠. 세 사람은 계단을 계속 올라갔고 그 끝에는 출입금지란 팻말이 붙은 실험실 문이 보였다. 박경사는 총을 양손에 꼭 쥔 상태로 문을 발로 세게 찼고 그러자 문이 확 열리면서 수십 대의 모니터와 이상한 기계장치들 사이에 수염이 덥수룩한 사내 하나가 앉아있는 게 보였다. 사내는 그들을 보고 재빨리 어떤 버튼을 누르려고 했고 원진은 그것이 폭탄을 터뜨리는 장치라고 확신했다. 형사님, 지금이에요. 총소리와 동시에 폭발음이 퍼져나갔고 반사적으로 눈을 질끈 감은 원진은 서서히 눈을 떴다. 의자에는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진 수염난 사내가 보였고 그 옆에는 놀랍게도 박형사가 가슴이 폭발한 채 숨이 끊어져 있었다. 원진은 알 수 없는 상황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시간은 12시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다.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원진에게 범진이 땅에 떨어진 총을 주워 총구를 들이밀며 말했다. 이번 역할놀이는 참 인재가 없네요. 뭐라고요? 그나마 지은 씨가 정의의 사도라는 역할로 살인자들을 처단했지만 뭐 처음에 히키코모리 역할을 맡았던 현우 씨를 단체로 죽이는 바람에 곤란하게 됐군요. 원진은 여전히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범진을 올려다봤다. 그나저나 박만도 씨는 불쌍해서 어쩌나? 역할놀이를 두 번이나 했는데 결국에는 죽어버렸네. 아, 원진 씨는 박만도 씨를 모르죠. 저기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이 박만도 씨예요. 아, 일부러 위험하지 않게 역할놀이 관리자라는 역할을 맡겨줬는데. 에이. 범진은 박만도라는 사람의 시신 옆으로 다가가서 책상에 놓여있던 쪽지를 꺼내 원진에게 던졌다. 박만도 씨, 당신의 역할은 역할놀이 관리자입니다. 저를 대신해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에 따른 설명을 해주세요. 하지만 아무나 죽여선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경험자인 당신이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이번엔 꼭 나가시길. 원진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원진 씨, 경찰의 주머니를 뒤져보세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에 원진은 정신없이 박형사의 주머니를 뒤졌고 그 안에도 쪽지가 들어있었다. 당신의 역할은 경찰입니다. 이 주소로 찾아가서 한 명이라도 좋으니 사람을 구하세요. 내일 12시까지 꼭 해내야 합니다.
목적지가 멀리 있어서 지금 출발해야 합니다. 반드시 혼자 와야 하고요. 목적지에는 당신이 찾는 최재희와 우상민도 있습니다. 참고로 당신의 가슴에 폭탄이 달려있고 행동하지 않으면 터집니다. 펑! 어떻게 이런 짓을... 원진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아, 최재희 씨와 우상민 씨요. 그들은 여기 있습니다. 당신도 봤잖아요. 끝방에 있던 시체 두구마리입니다. 규칙에 있죠. 역할놀이는 8명이서 한다. 나와 당신, 그리고 처음에 죽은 히키코모리, 승대 씨, 지은 씨와 성훈 씨, 악만도 씨와 저기 형사까지. 역할놀이의 무대는 점점 넓어진답니다. 범진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다. 어떻게? 아, 물론 무대를 꾸미는데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니 동료도 있죠. 이럴 수가. 5, 4, 3, 2, 1. 범진이 중얼거렸다. 뭐야? 카운트다운이죠. 12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셨네요. 범진은 원진의 머리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